자, 15장을 보세요. 재활, 모호화. 이게 이제 참이라고도 하고, 삼이라고도 하는데, 증삼입니다. 증삼이래서 증자의 본명이 이 삼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증자는 우리 대학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함자를 휘해서 모호라고 했습니다. 재활 모호와 오도는 일이관진이라. 우리 도는 하나로서 관통되었느니라. 꿰뚫어져 있느니라. 하나, 우리 일관성이라고 하죠? 그럴 때 쓰는 일관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지. 증자왈 유라. 증자가 대답하기를. 네. 알았습니다. 그 말에 유자는 짤막하게 대답하는 거야. 그 삼호자는 호 증자지명이 고지라. 삼호라고 부른 것은 호 증자지명이 고지라. 증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해 주신 것이다. 관은 통야라. 관이라는 것은 통할 통짜리. 하나로 통했다. 그 말이죠. 유자는 응지속이 무의자야라. 유라는 것은 응지속, 응답하기를 속하게 하면서 무의자, 의심이 없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증자는 공부를 다 했어요. 여기저기. 그런데 그 전체가 어떻게 될까? 그거를 딱 지금 고민하고 있는 판인데 공자님이 딱, 아, 우리 도는 일리관진이라. 그거였군요. 네, 알았습니다. 딱 대답하는 거야. 이게 의심이 없지? 성인지심이 혼연일리. 성인의 마음이 혼연일리. 우리 혼연일리라는 말은 혼연일체라는 말을 쓰나요? 지금 말하면 두 가지가 하나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렇게 합치된 것이 혼연이지. 혼연일리, 범응곡당하야. 범응곡당이라는 것은 이게 모든 일, 모든 시각, 모든 일이 다 딱딱딱 거기에 맞게끔 되는 것이 범응곡당이지. 범응곡당하야 용각부동하니. 그 용처에서는, 쓰여지는 자리에서는 각각 같지 않으니. 즉, 저 위에서 혼연일리라는 것은 하나의 본체는 같지만 범응곡당 용각부동이라는 것은 용처, 체와 용으로 말할 때 본체는 같지만 용은 다 각자 다르잖아. 그러나 그 이치는 하나로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 통한단 말이지. 증자 어기 용처에, 증자가 그 용처에 있어서 개, 이, 수사, 정찰이 역행지로 돼. 대개 이미 수사, 정찰. 그 일에 따라서 정찰, 아주 정밀하게 살펴서 역행지로 돼. 힘써 그것을 행했지만, 단 미지기 체지일이라. 다만 그 본체가 하나일 뿐이라는 것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부자 지기 진정 역구하야. 부자는 공자님이죠. 공자님께서 그가 진적 역구. 참으로 참됨을 이렇게 쌓았다는 거 봅니까? 진실로 노력을 하고 진실로 알았던 그것이 쌓여지고 역구 오래도록 힘쓴 것을 알아서 힘써서 오래도록 힘써서 장유 소득일세 장차 터득한 바가 있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시로 호이 고지하니 이러므로 증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해 주셨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제자를 파악할 때, 아, 저 친구가 모든 것들은 거의 다 알았는데, 그 핵심만 딱 잡아주면 되겠다. 라고 파악을 해서, 그걸 딱 가르쳐 주니까 증자가 알았다는 얘기죠. 증자 과능 묵계 기지야. 증자가 과연 능히 묵계 기지. 그 본질을 묵계 하여. 묵계라는 것은 그 잠잠히 헤아려 본다. 그 뭐요? 마음속으로 딱 헤아려 봤어. 즉, 응지 속이 무야라. 즉시
응하기를 빠르게 하면서 의심을 두지 않았었더라. 자, 출커신을.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공자님이 이 강의하고 수업할 때, 여러 제자들이 쫙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증자한테 딱 일러준 말이, 증자야, 우리 돈은 일리관진이다 라고 딱 말하자. 그리고 나서, 네, 알았습니다 하고서 공자님이 이제 밖으로 가신 거야. 자, 출커신을. 공자님께서 나가시거늘 문인이 문할. 그 여러 문인들이 묻기를. 누구한테 물었겠어요? 이제 증자한테 물었겠지. 하위야 있고. 아이, 무슨 말씀이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증자왈 부자 지도는 충서이익입니다. 공자님의 돈은 충과 서일 따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충서. 이 충과 서라는 개념을 오늘 공부하자는 거지. 진기지 위충이요. 자기를 다 하는 것을 충이라고 하고, 응?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처지에서, 응, 이걸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시점은 지금이야, 지금. 지금. 누가? 자기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충이다. 그럼 뭐예요? 선생님은 학생을 가리키는 데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게 충심, 충성, 그지? 충심으로 하는 거지. 국방 의무를 지고 있는 친구들이 눈을 안 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방을 주시하고 잘 감독하는 거, 그것도 충이란 말이야. 근데 과거에는 충성 할 때 이 충자는 그냥 윗사람한테 잘하는 것만 충으로 알았단 말이야. 그거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충이란 말이야. 그럼 모든 사람 다 충할 수 있죠? 추기지 위서라. 자기를 미루어서 미루어 나가는 것을 서라고 하더라. 서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서자인데, 이 서라는 것은 내 입장으로 저 사람 입장을 헤아려 보는 거야. 아, 그럴 땐 어떻게 할까? 미루어 나가 보는 것이 서라 말이지. 이이의 끝에 이이의니라 했죠. 이이의자는 갈지니 무여지사라. 다할 갈자, 다할 진자. 다 하고 다 해서 무여지사. 남김이 없는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일 뿐이다. 그거면 다다. 그런 말이지. 다시 말하면, 공자님의 핵심 사상은 충과 서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부자지 일리 혼연이 범응곡당을. 공자님의 하나 한결같은 이치가 혼연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범응곡당. 이 범자는 넓을 범자지요. 우리 범칭 범범 이렇게 쓰지. 응자는 응하는 자니까 널리 응하고, 곡당, 곡자는 곡진이 합당함. 여러 곳곳에 다 두루두루 적용이 되면서 그때그때 딱딱 합당한 것,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것을 비즉 천지리 지성 무식이 만물이 각득 기손이 비유하자면, 천지리 지성, 하늘과 땅의 지극한 성이 무식, 그침이 없어서 만물이 각각 그 곳을 얻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으니. 지성 무식이라는 말 아시겠죠? 하늘이 이 지구가 가다가 돌다가 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지성무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조금도 빈틈없이 쉬지 않고 가는 것이 지성무식이에요. 4차 지혜의 이 밖에 고무여법, 진실로 남은 다른 법칙이 없고, 역무대어추이라. 또한 기다릴 때짜지요. 미루어 나갈 것을 기다림이 없다. 이것일 뿐이다. 그 말이죠. 증자, 유, 견어 차이. 증자가 이 자리에서 견, 봄이 보고서 아는 것이 있었지만, 난 언지고로, 그것을 뭐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차학자 진기 추기지 목하야. 그래서 빌릴 찾자요. 학자들이, 즉 공부하는 사람들이 진기 자기를 다 하고 추기 자기를 미루어 나가는 조목 목자는 조목 목자요. 그러니까 충과 서 그런 얘기죠. 그것을 빌려서 이 저 명지하야. 그것을 흔히 명지 밝혀서 욕인지 이회라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를 하고자 한 것이더라 해야죠. 효자는 이게 중국어에서도 이해하다 그런 뜻이죠. 개 지성 무식자는 대개 지성 무식자 대개 지극히 이 성자는 참될성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지극히 참되어 무식 그침이 없다라는 것은 도지 체아니 그것이 바로 도의 본체야. 지성무식 만수지 소위 일분야오 숫자는 다를 숫자거든요. 온갖 다 다른 상황이 있잖아. 다른 것들의 소위 일분 하나의 근본이 되는 까닭이 되고 지성무식이 곧 만수지 소위 일분이 된단 말이야. 만물이 각득 기소자는 온갖 사물들이 각기 그 곳을 얻었다라는 것은 도지 용량이 본체가 아니라 도의 쓰임에 도의 용천이 일본지 소위 말지하라 하나의 근본이 만수 만갈래로 갈라지는 까닭이 되더라 해라. 2차 관지하면 이로써 살펴볼 것 같으면 1, 2관지시를 가견해라. 일이관지라는 것의 실상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호괄 중심이 위충이요 혹자가 말하기를 가운데 중자와 마음심자를 합한 것이 충자지요. 중심이 충이 되고 여심 같을 여자 마음심자를 합하면 용살 서자가 되죠. 여심이 위서라 하니 어의의 역풍이라. 그 생각해보면 의미상 그 통하기도 하더라 이거지. 근데 중심이 위충이다. 내 마음의 중간 딱 그것을 충이라고 하고 내 마음과 같게 하는 것이 바로 서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단 말이지. 정자왈 이기 금물은 있냐오? 정자가 말하기를 이기급물 자기로서 물자는 남이야 다른 사람 남에게 미쳐가게 하는 것을 인이라고 하고 추기급물을 자기를 미루어서 자기 상황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되는 것 하나는 직접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입장이고 그죠? 두 번째는 내 것을 이렇게 내 상황을 미루어 나가는 거지. 금물은 서야니 위도 불원이 시하라. 중용에 이제 좀 나오거든. 위도 불원. 이 위자는 갈 위자야. 어긋날 위자지. 도에서 어긋나는 것이 멀지 않다라고 표현했을 때의 그것이 바로 요자리다 이거지. 충서 일리 관지하니 충과 서가 하나로서 꿰뚫어졌다고 했으니 충자는 천도요 충이라는 것은 천도라고 할 수 있고 하늘의 도 서자는 인도니 이 서라는 것은 사람의 도리니 이건 천도와 인도를 가지고 충과 서를 구분한 자리예요. 충자는 무망이요 그러니 충이라는 것은 무망 망자는 이게 이 거짓들 망자거든요. 진실 그 자체고 거짓됨이 없다는 것은 진실 그 자체고 서자는 소위 행호 중야라 서라는 것은 소위 행호 중야라 충에 행하게 되는 까닭이더라 이거죠. 그러니 충자는 체요 충이라는 것은 본체고 서자는 용이니 서는 용이니 대본 달도야라 그것이야말로 크나큰 근본으로 달도 모든 데에 통하는 도리가 되니 자여 위도 불원으로 이제는 동이천이라 이것이 고위에서 말한 위도 불원이라는 그 구절과 다른 것은
동이천. 그것이 움직일 때 하늘로서 할 따름이다. 충과 서라는 개념이 어렵고 복잡하고 정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정자는 이렇게도 풀이해보고 이렇게도 풀이해보고 여러 학자들이 풀이해본 거예요. 그거를 나름대로 풀이하는 거예요. 오왈 유 천지명이 오목 불리는 충야오. 또 말하기를 시경에 유 천지명 오직 하늘의 명명이 오목 불리. 아, 끊임이 없다라고 한 그것이 있거든요. 시경에 그것은 충을 말한 거고. 건도 변화하여 각정 성명은 서야라. 이런 주역에서 건도 변화, 하늘의 도가 변화되어서 각기 성명을 바로 잡았다. 응? 바르게 했다라는 것은 서의 이 자리를 말한다. 이거죠. 우왈 성인 교인이 각인 기재하니 또 말하기를 성인께서 사람을 가르칠 적에 각각 그 재주를 인하여, 그 재주에 따라서 가르치셨으니, 오도 일리 관제는 우리 도가 하나로 꿰뚫어졌다라는 것은 유 증자라야. 오직 증자 같은 그런 뛰어난 제자라야. 이능 달찬이 능히 이 말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 공자 소위 고제라. 그렇기 때문에 공자님께서 증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신 까닭이더라. 증자 고 문의말.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듣고서 증자가 또 다른 제자들한테 고해주기를, 부자 지도는 충서이의라 하시니, 공자님의 토는 충과 서일 따름이라고 하셨으니, 역유 부자지 고 증자야. 그것은 공자님께서 증자한테 말씀해 주신 내용과 같더라. 중용소위, 중용에서 좀 나오거든요. 중용에서 말한 바 충서위도 불어는, 충과 서가, 충과 서를 실천하다 보면 위도 불어 도에서 멀어지는 것이 멀지 않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것은 산의 하학상달지이다. 이것은 곧 하학상달. 이 하학은 우리 형이 하학이라고 하고 상달은 형이 상학이라고 하는데, 하학인사 상달천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로 인사, 인간사를 배우고 상달천리,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것. 그것이 하학상달지라 해야죠.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보세요. 재발모호와 오도는 일기관지니라. 증재발유람 모호자는 호증자지명이 고지람 관음통야람. 유자는 응지속이 무의자야라. 성인지심이 혼연일립 범응국당하야. 용각부동하니 증자어기 용처에 개 이 수사 정찰이 역행지로되 단비지 기체지 일이라. 부재지기 진정역구하야 장유소득일세 시로 호이고지하님. 증자의 관응 묵게 기지하여 즉응지속이 무의야람. 자출커신을 문인이 문활 하위야 있고 증재발 부자지도는 충서이의니라.
진기지 미총이오 초기지 비서람 이의전은 갈진이 무여지사야람 부자지 일리 혼연이 범은곡덩을 비즉천지지 지성부식임 만물이 각득히 소연이 자차지외에 고무여법임 역무태여 추이란 증자해요 견어차이 난 언지구로 자학자 진기축이지 목하야 이서명지하얌 욕인지 이효야라 개지성무식자는 도지체야니 만수지수이 일본야오 만물이 가득히 소전은 도지용야님 일본지 소이 만수야라 이차관지하면 일이관지지시를 가견의라 호괄중심이 위충이요 여심이 위서라하니 어의의 역통이람 성자왈 이기금물은 있냐오 주기금물은 서야님 위도 불원이시야람 중서일리관지하니 중전은 천도요 서전은 인도니 중자는 무망이요 서전은 수이행호충야람 중자는 체요 서자는 용이니 대본탈도연임 자여 위도 불원으로 이자는 동이천이람 오알유천지명이 오목불이는 충야후 건도편화야 각정성명은 서야람 오알성인교인이 각인기제허니 오도일리관지는 유증자라야 위는탈천임 공자수이구지야람 증자이고무니말부자지도는 중서이의라하시님 역 유부저지 고증자야람 중용소위 충서의 위도부로는 사내하학성달지의람